이 오늘 미역을요, 홍합과 함께 볶을 거예요. 오. 근데 미역을 찬물에다가 부드럽게 바락바락 씻어서 이렇게 불려 놓으시고요. 요거를 잘게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주세요. 네. 아, 향이 어, 어때요? 벌써 이 바다의 향이 여기 신선하죠. 오키나와예요. 네. 바다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신선하죠. 네. 자, 요렇게 그걸 좀 그쵸, 준비를 하세요. 자, 요렇게 준비를 해서 요렇게 먼저 냄비 후라이팬에다가 먼저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준비할 게 뭐냐면 제가 홍합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역을 볶는다 그러면 간장에 또는 뭐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이렇게 양념을 조금 진하게 해서 볶잖아요. 그렇게 저는 안 하고요. 네. 요게 지금 홍합이에요. 말린 홍합이에요. 말린 홍합 안에는 감칠맛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염분기가 있죠. 요걸 갖고 활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홍합을 쌀뜨물에다가 불려주세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미역은 무슨 물이요? 찬물에. 찬물. 그다음에 마른 홍합은 쌀뜨물. 그래야 비린 맛이 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아, 홍합을 또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다져요. 또 다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간을 안 하고 홍합으로 간 맞출 거거든요. 아, 염분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걸로. 네. 그래서 홍합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다져주세요. 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네. 지금. 요게 또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네.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요 홍합도 이렇게 다져놨으면 네.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제 볶을 거예요. 미역을 맛있게 볶을 건데 우리 차 박사님, 네. 제가 두부하고 미역 준비했는데 궁합이 어때요? 아니 일단 뭐 미역과 두부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죠. 예, 두부의 원산지도 한국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미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데 미역은 요드라고 하는 무기질들이 거의 풍부하게 들어있는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요드 부족이 좀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을 때에는 또 이거에 대한 과잉증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두부랑 같이 먹어주면 이 요드에 대한 과잉 증상 같은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 면에서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식재료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두부고 식이섬유와 요드 공급 면에서 최고가 미역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주면은 결과적으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역을 이렇게 놨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을 건데 우리가 들기름을 쓰게 되면 제가 늘 뭐 발연점 때문에 식용유를 섞어 썼잖아요. 네. 오늘은 들기름을 바로 미역에다가 바로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연점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볶습니다. 근데 여기 볶을 때 미역에는 파는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약간의 마늘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마늘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주 조금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만약에 국간장을 예전 같으면 두 큰술을 넣어서 볶았다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 큰술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야 아주 충분히 간이 맞거든요. 와, 자 이렇게 진짜 좋다. 미역의 향이 막 올라오잖아요. 미역의 향이 막 올라오면 여기다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습니다. 홍합. 다진 홍합? 네, 다진 홍합. 그리고 막 볶으세요. 네. 많이. 그래야 이 홍합 씹히는 맛과 함께 미역이 씹히는 맛이 아주 좋거든요. 요거 네.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볶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간맞춤은 제가 아까 국간장 아주 조금만 넣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 홍합으로 지금 간맞춤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걸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뭘 넣냐면 바로 요거 넣어요. 들깨가루. 들깨가루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우, 향이, 야. 향 진짜 좋죠? 네. 야. 참,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이제 들깨가루가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남겨놓은 들기름이 있었어요. 네. 들기름 한 큰술을 고소한 맛을 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넣습니다. 톡톡톡 튕겨지는 통들깨. 통들깨. 그러면 훨씬 더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아니 홍합도 식감이 느껴진다 네. 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쉽게 미역볶음이 끝났어요. 아주 너무 쉽죠.